어젯밤 서울 강남역입니다. 길을 가던 여성이 넘어진 뒤 빠른 물살에 순식간에 휩쓸립니다. 일어나려 해보지만 몇 바퀴를 물속에서 구릅니다. 강남역 또 다른 곳에서도 엉덩이까지 차오른 물에 넘어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.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 계단으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. 4호선 이수역 승강장에는 빗물이 계단을 타고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. 산사태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. 서울 관악구 청룡동입니다. 길 위에 커다란 바위들이 나뒹굴고 주변 나무는 쓰러졌습니다. 오늘 새벽 서초구의 한 도로에도 산사태로 흙이 떠밀려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. 한밤 시내버스 안, 의자는 들어찬 물에 오간 데 없고 천장 손잡이만 간신히 침수를 면했습니다.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.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흑석동에선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. 사망 원인은 감전으로 추정됩니다. 앞서 어제 낮 12시쯤 경기 시흥시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이 감전돼 사망했습니다. 중부지방에 폭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오늘 새벽 1시부터 재난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. 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했습니다. JTBC 유미입니다.